오늘의 메뉴는 무 크림 스프입니다. 일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기 좀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저 자막처럼 진짜 빈속을 좀 든든하게 채워줄 수 것 같은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로도 좋고요. 네. 에피타이저로도 좋은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크림 스프 정말 맛있죠. 그렇습니다. 무 크림 스프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재료가 간단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무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은 뭐 속빈 무도 사실 잘 없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무를 잘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껍질이 단단하고요. 찌글찌글하다 그럴까요? 주름이 없고 팽팽한 것이 좋고요. 아주 그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들어가네요? 네, 양파가 단맛을 내줄 거예요. 네, 아니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찬밥인데요. 처치곤란한 밥 한 공기가 필요하고요. 크림 스프이기 때문에 우유와 생크림이 들어갑니다. 우유, 생크림. 그래요. 밥이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네. 자, 계속해서 재료. 버터도 들어가네요. 네, 고소한 우유버터로 준비해주세요. 우유버터를. 네. 자, 그리고 이건 무슨 씨앗인가요? 네, 햄프시드인데요. 드라이 파슬리도 약간 들어가고 햄프시드가 위에 고명으로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파슬리는 요즘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드라이 파슬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재료를 설탕까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네네. 만나보고 있는데 먼저 양파를 채 썰어줍니다. 양파는 그 결대로 채 썰어주시면 좋고요. 네. 예열된 냄비에 우유버터를 녹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채 썰어놓은 양파를 볶아주셔야 되겠죠? 일단 네. 버터가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유버터는 무염버터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 가염버터가 아니라 무염버터로? 네네. 이제 양파를 얼마나 볶아줘야 되는 건가요? 양파는 투명할 때까지 볶아서 스프에 단맛을 내는데요. 네. 네. 자, 이제 무를 준비하네요. 무는 적당히 썰어주시고요. 믹서기에 곱게 갈아줄 거예요. 여기 찬밥도 같이 믹서기에 넣는 네. 거네요? 찬밥이나 그 딱딱한 밥 있죠? 스프에 들어가면 다 익으니까 크림 스프를 먹으면 아주 쉽고 빠른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다른 재료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유와 우유 생크림이 들어가고요. 고소한 맛을 내야 되고 유기농 설탕과 정수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 물까지 해서 네. 다 넣고 이제 곱게 갈아주는 건가요? 네, 끓인 다음에 갈지 마시고요. 곱게 먼저 갈은 다음에 끓여주실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게 갈리고 있습니다. 쉐킷쉐킷. 이게 뭔가 크림 소스 느낌이 나요. 네. 조리 과정도 되게 간단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양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서에 갈아 끓여주면 조리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끓이기 전에 저렇게 먼저 다 갈아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스프를 완성하고 뜨거울 때 믹서를 걸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갈은 다음에 잘 익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리 볶아둔 양파 냄비에다가 그 크림 소스를 넣고 네네, 끓이는 거죠? 끓이고 있네요. 네, 양파 볶음과 소스를 잘 볶아주고요. 뚜껑을 덮고 약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씩 누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또 좀 젓는 그 정성이 필요하긴 하네요.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때 센물보다는 약중불로 조리하시면 영양소 파괴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맛있어 네. 보여요. 네, 스프가 잘 익으면 접시에 담고요. 햄프시드와 드라이 파슬리를 뿌려서 완성합니다. 네. 햄프시드는 필수 지방산, 단백질이 풍부해서요. 이 무크림 스프의 영양을 더 한층 올려줄 수 있습니다.